여호수아 4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6절 말씀부터인데요. 15절 말씀에 잠깐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말씀 증거계를 맨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Command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testimony to come up out of the Jordan 드디어 이제 command the priest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요단에서 그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So Joshua commanded the priests come up out of the Jordan.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른 것입니다. Come up out of the Jordan.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And the priest came up out of the river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No sooner had they set their feet on the dry ground than the waters of the Jordan returned to their place and ran at flood stage as before. 전에 그 약간 수위가 높았습니다. 물이 그 범람 약간 좀 많이 있으면 다시 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요단 가운데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흘러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여기 언덕에 넘쳤더라고 했는데 ran at flood stage as before 그냥 전과 같이 우리 그 물 수위가 좀 지금 상태로는 많이 있었는데 그 전과 같이 물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No sooner than 하면은 하자마자 뭐뭐하다 그리고 뭐뭐하고는 바로 뭐뭐하는 거 No sooner than 그리고 No sooner A than B 보통은 이런 형태이지요. 끝나기가 무섭게 A 하자마자 B 한순간에 뭐하다 그렇게 뜻이 됩니다. Flood stage 하면은 수문학적으로 홍수위 그 약간 물이 많은 상태이지요. 19절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On the ten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people went up from the Jordan and camped at Gilgal on the eastern border of Jericho Eastern 동쪽에 위치한 또는 동부 Eastern 동부를 말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둘 돌을 길갈에 세우고 And Joshua set up at Gilgal the 12 stones they had taken out of the Jordan 그 기념이 되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요단 그 강에서 가져왔던 그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심 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거를 물을 옮기게도 할 수 있고 물을 쌓게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